돌아온 부동산 황금 알까기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시청자분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고 깝깝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뭐 둔화됐다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 6.13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를 보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6-0000입니다. 전화번호 쉽습니다. 여기 시청해주신 시청 우리 전문가들과 상담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볼 텐데요. 앞에 계신 분 더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출연하면서 제가 초짜 타이틀을 벗어났습니다. 네. 장조도 지경대 이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전문가 시골 이장 전종철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절세형 안소남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박수 치고 있는데 인사를 하셔서 막 중간에 급하게 끝났어요. 세무사님 얼굴을 급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는 인사하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 네. 아, 타이밍. 지금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 타이밍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제목 6.13 지방선거 후에 부동산 시장 과연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또 옛날에는 이런 거 있으면은 선거철 공약 굉장히 많이 걸었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아직 홍보 기간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네. 연말씀들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네. 이슈할 만한 건 없고 네. 남은 거는 보유세 문제. 네.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지방선거가 이렇게 좀 변곡점이 됐잖아요. 네네. 지금 변곡점이라는 그런 의미는 없고 과연 일단 이제 거래 절벽부터 왔는데 네. 이게 과연 가격 조정까지 갈 것이냐 네. 뭐 이제 이런 문제. 부동산도 네. 한국의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고 한국 경제 상당한 한 축이 되죠. 네. 아,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제 부동산의 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이지. 네. 이제 정권이 유지가 되고 다음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어떤 정책 수단들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제주도만 예를 들어도 네. 이제 제2 공항이 생기고 최근에 또 뭐 문제도 생기고 막 그랬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돼도 중국 사람들이 좀 잠시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 공항의 이슈 때문에 또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공항 생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현지 사람들인지 아니 외지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관광객들만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좀 더 소비력도 있고 재력도 있어서 지역에 와서 좀 많이 써주고 가야 되는데 네. 맨 단체 관광객만 와가지고 이런 데만 가다 보니까 또 그러니 이제 그렇게 하고 개발 이슈 때문에 부동산 가치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주민들, 같이 올라가고 현재 주민들이 네. 싫어할 가격이 없는데 현재 주민들이 이런 부동산을 부분들. 갖고 네. 계신 분들은 네. 당연히 많이 오는 게 좋죠. 네. 당연히 많은 게 좋은데 제주를 자주 이용하는 휴양객들이 싫어합니다. 네, 왜냐면 비행기 타기 복잡하고요. 네. 예, 네, 힘들어요. 네네. 중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시끄럽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한 번씩 이용을 해보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다니기가. 그럼 뭐, 네. 제주의 도민인 얘기처 댓글 달면서 그건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도, 예, 네, 저도 땅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 서귀포시에 공항을 만드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저도 이제 좀 부동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유세 카드가 슬슬 나오는 게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 아, 세금 이렇게 많이 뜯고 지금 돈도 못 버는데 이거 뭐야 막 화가 나거든요. 지금 또다시 보유세 카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토지 공개념 한다는 얘기도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보유세 카드 이게 현실화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원래 이게 좀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은 네. 이 보유세는 사실은 투기 억제 세력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보유세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본다면 보유세 제도를 먼저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양도세 쪽을 강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 네. 강화 정책을 먼저 해놓고 지금 보유세 체계로 가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장에서 보는 입장은 보유세 체계를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가격 안정화에 관련된 수단으로 이것이 도입되면 어떻게든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또 어떤 조세 저항도 강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 정상화 방안 중에 하나로 이걸 도입되려고 이거를 아마 분리시켰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너무 빨리 마련했다가 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한번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홍역을 치렀잖아요. 보유세 도입되고면서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권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조세재정특별위원회가 이제 지금 출범을 했고 여기서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들이 핵심은 아마 보유세일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보유세 개편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왜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보면은 돈 좀 재산이 없는 사람들, 부동산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보유세 현실화시켜.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댓글을 많이 읽는 편인데. 그런데 사실은 외국에서 이거 있는 부분들은 거래세 다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래세가 다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러면 정말 너무 몇 가지 세금을 한꺼번에 걷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면 뭐 하나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근과 새책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유세 부분을 좀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나머지 여건이 좀 안 좋아. 하나는 재건축 부담금 부담 주고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 주고 거기에 거래세와 같이 반영되지 않고 보유세만 인상하면은 규제가 1, 2, 3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강력한 조세 저항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가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보유세를 손을 대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 부분하고 지금 있는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부담금은 그대로 다 놔두고 거기다 1, 2, 3로 트리플로 규제를 가할 거냐, 조정을 가면서 가할 거냐를 좀 반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보유세라고 보면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노면의 코스프레를 놓고 본다라면,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한테 어거지로 세금을 메우기 위한 어떤 조세 폭탄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반발 심리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인식은, 그럼 가진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구조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저기 조세특위에서의 어떤 그 핵심 키워드는 일단 가진자들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데 저는 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가 강화가 되면 당연히 거래세는 낮춰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거래세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지금 파리 대책 이후에 어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투기 세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그러들어야 양도세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엄청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와서 이제 약 60% 넘는 이런 중과를 받게끔 해서 이제 거래 절벽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또 재건축 초과의 환수금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쉽게 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평성은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세금을 많이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부동산이라는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난다라면 이거는 이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어떤 부의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조세의 역진성, 역진성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보고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이 기본적인 골격을 발표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선거 이후 안 되겠습니까? 다음 달이니까.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되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조세 정책의 흐름이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금액이 뭐 10만 원을 내다가 15만 원 내면은 사실은 뭐 큰 사람은 클 거고 크게 부담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사람의 심리지 않나 보여집니다. 뭔가 하나 더 강화 정책이 발표된다면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보유세를 뭐 올린다, 보유세가 이제 현실화된다고 해서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실현화시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 상태로. 네. 정부의 정책이 결론은 있는 사람의 돈을 어떻게 보면은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정책이라고 해서 일관성 있게 간다면 물론 서민들의 표는 당연히 이번 정책으로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근데 지금 보면 전부 죽는 소리예요. 너무 힘들어. 이 정부 대해서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힘든 거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진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부동산 잘 굴러갈 때는 야 씨 어제 돈 이만큼 벌었어 오늘 뭐야 내가 한 통 쏟게
이러다 보면 가게가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바로바로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돈을 벌지를 못하니까 뭐야? 이렇게 해서 뒤풀이가 안 되잖아요. 사실 대리기사도 그렇고 노래방도 그렇고 이건 내수경기는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내수경기하고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번 정부 때문에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이제 이번 정부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구조적인 변혁기에 있었고 그 변혁기에 있는 가운데에서 일단 구조조정 자체가 타이밍을 상당히 늦추게 됐고 어설픈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부동산 가격을 너무 급등시킨 거죠. 결국에 뭐냐면 내가 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가치가 상승하는 저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5만 원, 6만 원짜리 샀던 땅이 지금 20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많이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것이 좀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는 늘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세 정책이 나오게 되면 저부터 약간 좀 쓸쭉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동산과 건물에 가지고 있을 임차를 해갖고서 들어오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한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임대료라든지 모든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음식값을 끝없이 상승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내 인건비를 결국에 급여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소득 증진보다는 오히려 그나마 이제 내가 조금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지금 이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래서 비난에 문을 늘 어떤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닫잖아요. 이제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한 정권이 바뀌어서 그 정책을 폈다 그래서 1년 안에 일어났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틀에서 움직여지는 좀 것이 아니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공약을 했다고 무조건 지키는 게 최우선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한번 최저임금 때문에 뭐 임금 인상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지금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편에서 이건 이거 아니지 않냐 좀 차츰해야 되지 않냐 이랬더니 또뭐저 이제 또 누가 뭐 씹을지 모르는데 민노총에서도 그것 때문에 으쌰으쌰 뭐 한다고 해서 그래서 원장님 지금 지금 어떻게 갈지 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 보유세 카드가 보유세 카드는 그렇게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 그거지.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없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도 고민스러운 것이 방법이라는 것은 이거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보유세를 개편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개별 공시지가 지금 가격 산정 기준, 평가 기준을 지금 실가 대비 얼마큼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우리가 종부세는 80%, 그다음에 재산세는 60%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비율을 적용할 것이냐. 세 번째는 세율에 관한 부분, 이세 가지거든요. 이세 가지를 어떻게 믹스를 시키면서 그 접점을 찾아낼 것이냐가 아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을 가격을 기준 가격을 높여버리면 재산세까지 다 영향을 미쳐버리거든요. 그럼 모든 일반인 서민들까지 다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이 카드는 급진적으로 쓰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좋은 카드가 공정가액 시장 비율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예, 재산세는 가만 놔두더라도 종부세 쪽 지금 80%를 90% 100% 다만 해더라도 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쓸수 있는 파괴력 있는 것은 세율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이거 세율은 이제 세법 개정사항이라 야당하고 아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세 가지 방안을 놓고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두세 분이 면담 신청을 해서 앞으로 종부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지금 저분한테 개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강북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개별 주택 가격이 그걸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세 부담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105% 수준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종부세가 개편되면 얼마나 오를 것인지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사람은 제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불안할 때예요. 예측이 불가능할 때.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하도록 빨리 정부에서 지금 대강 그림을 빨리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있어요. 3억 이하는 전년도 대비 아무리 올라도 105% 이상을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서민들 다 보호하게 돼 있어요. 6억 이하는 110%까지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부세는
최대 전년도 대비 150%까지 끌어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3~4년만 지나가 버리면 세 부담을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안정화 시켜 주셔야 되고, 아까 지금 이재명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연원만 개편해서는 안 된다. 예, 지금 만약에 지금 보유세가 개편되면 네. 거래세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줘야지 네. 테러를 열어주는 것이지 네. 테러 다 막아놓고는 보유하지 말고 그냥 갖고만 있으라 그러면 네.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럼 이게 종부세라는 보유세라는 것은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이건 매년적으로 부과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건 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사실은. 사람의 네. 가장 힘들 때가 두려움이 생길 때거든요. 진짜 미래를 네. 예측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네.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6.13 지방선거에 어떻게 변할지, 과연 보유세가 실현화될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정부에서 한다면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한다는 것이 네. 정부가 이제 정부야 먼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선거에 의해서 뽑아지는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네네. 선출직이 이제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제 개혁에 비하면 프랑스 혁명이나 저기 미국 노예 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이제 조세 저항과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떤 세제 개혁이기 때문에 아마 신중의 신중을 거듭 한다라고 본다라면 네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현실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현실화되는 세제 개혁은 만 20이나 15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간다든지 하고, 또 그러면서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테러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정책 자체가 네. 정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다음 선거에서 네. 이거는 반드시 이제 표로 나올 것이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미리 짐작해가지고 종부세 네. 폭탄, 종부세 폭탄 하는 거는 좀 더 과도한 프레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 정부에서도 보유세 카드를 꺼낸다면 네. 다른 거는 또 당근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지는 게 그게 현명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제 1부에서부터 했지만 6.13 지방선거 후에 부동산 시장을 짚을 때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일부 극소수에서도 움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결론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돈이 있어야 또 부동산이 움직일 텐데 지금 보면 우리 어떻게 됐든 간에 전 정부에서 대책 중에 가장 컸던 정책이 8.2 대책이 아니었습니까? 8.2 대책을 한번 짚고 볼 때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사실은 서민들도 집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엊그제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전세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입자가 들어온 돈을 주인들이 돌려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역전세난. 예. 그런데다 그거를 누군가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신탁회사니 뭐니 이런 게 꼈는데 신탁회사도 나 몰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무사님 혹시 네. 세금도 세금이지만 혹시 주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뭐 전세금 어떻게 해서 보호를 받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연령대가 또 따님을 또 출가시키고 이럴 연령대다 보니까 따님 뭐 결혼시킬 때 집 사주시나 아니면 전세로 보내시나?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을 월세로 했기 때문에 네. 예, 저도 월세부터 시작하라고 계획입니다. 아. 예, 저 네. 모씨처럼 저렇게 네. 금수저 갖고 세상을 살면은 네. 가치를 모르고 네. 소중함을 모르고 고마움을 모를 것 같아서 네. 예, 그렇게 시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에 네. 예, 그 영국 이번에 그 누구 결혼식 한 네. 최수상 투자에 네.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신혼 살림이 방 두 개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 저기 아들 왕자도 아마 군생활만 10년째 시킨 네. 것 같죠? 네. 예, 그렇게 공익적으로 공사하고 이렇게 국가 리더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결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전세 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세 제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네. 결국은 지금 임대주택 활성화 네. 그다음에 세입자 서민들에 대한 세입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제일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예, 보유세 측면도 그쪽은 아마 네. 과세 정상화 시키면서도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시키면서 네. 보유세에 대한 정상화도 같이 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주택자 그러면 지금 정부는 임보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임대 등록을 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가면 애국자 등록 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 투기, 부동산 투기꾼. 이렇게 이연화만 시켜버리면, 그래요. 세제를 지금 도입해서 지금 보유세를 막 올려 나갔다 했을 경우, 과연 그러면 임대 물량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1세대 1주택 물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다주택자로부터 나올 텐데, 그 다주택자가 그러면 임사업자 등록 안 했다고 그 사람은 투기꾼이고, 비애국자냐? 이 말입니다. 네네네. 어쨌든 국가가 부족한 어떤 주택 물량을 확보를 해내야 될 텐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조세를만 그 사람들 강화시킬 것이 아니라, 제도권을 끌어드는 유인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무사님을 정부에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1주택 규모 이하나 네. 6억 이하짜리만 네. 지금 세제 혜택을 줘버리고, 초과되는 건 세제 혜택이 없어버리니까, 강남권에 있는 집들이 6억 이하짜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예, 실질적인 다세대. 혜택을 못 보고 그런 제도권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체제를 안 만들어주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현실화 시켜주면서 예, 그래서 좀 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 세입자라는 전세입자의 서민의 기준도 좀 우리가 상향해서 봐줘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면서 네네. 지금 이제 전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전세 예. 부분이 보호되려면 뭐 보험을 드는 거 그런 게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증하는 방법도 있는가 본데. 네, 뭐 그게 보험료가 이제, 비싼가요? 네. 아니요, 안 비쌉니다. 그거는 전세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죠? 전세입자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일단 지금같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경기 충격이 있을 상황에서는 사실 좀 부담이 되더라도 들어놓는 것이 큰 돈을 보호하자라는 어떤 그런. 그 보험에서, 그럼 보험은 어디에 되는 거예요? 그 신탁에서 정부에서 하는 저기 허그하고 이제 보증보험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 보증보험 두 개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되는 데에서 이제 들어오면 되니까 우리가 그냥 보증보험 든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입자 보호하겠다라는 정책적 목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금 세제 혜택을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세 정상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네. 정상화라는 것은 그동안 너무 혜택이 컸다. 이걸 좀 축소를 시키면서 어떻든 세수로 좀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 유인책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다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부담을 늘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분들 정상화 시켰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과연 나라를 믿고 했더니 국가 믿고 이랬더니 DC가 이게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는 세제들이 유지되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지 지금 당근책으로 이렇게 유인했다가 뒤에 가서 몇 년 뒤에 3, 4년 뒤에 정상화되면 태도 바꿔버리면 저는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방도 중요하고 치안도 중요하지만 신뢰 같아요. 그렇죠. 정부 신뢰를 잃어버리면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편들 누가 그걸 반영을 해주겠습니까? 몇 년 뒤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를 갖고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안 깨도록 해야지. 그리고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그때 세제로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왕에 이미 취득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경된 세제로 가서 불이익을 주는 거는 정말 막아야 될 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강남에 떠밀다시피해서 강남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강남에 집 하나 갖고 있는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좀 보호책이 필요한데 뭐 투기꾼으로 같이 몰아가니까. 아니 이렇게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우리 전종철 교수님 너무 오늘 입 다물고 계시는데 왜 모르쇠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집안에 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나와서 그런 불만 집안에 뭔 일이 있었는지 오늘 너무 조용하신데 이장님 왜 그러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두서없이 막 벌써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과연 현재 보유세 부과 대상 주택수라든지 또는 세대수라든지 이게 얼마나 되는데 확대가 되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전 국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 포인트가 세율 조정 부분이냐 아니면 그 저 비율 조정 부분이냐. 아 딱딱합니다. 이런 부분 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쨌든 간에 국가 정부 정책이 이번에 그 보유세를 과세 정상화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를 전부 다 이렇게 확대시켜버린 것까지는 정부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특정 지역에 특정 수요가 있는 쪽을 지금 막으려고 할 거라고는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 심리적 요인이 큰데요. 지금 거래세를 이렇게 강화시켜놓는다. 보유세까지 강화시켜가지고 과연 부동산 공급을 전부 수요를 막아버렸을 경우 우리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서 오는 이제 충격이 뭐냐면 이제 건설업 자체가 영향을 받아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만 기본이 200만이 되지 않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건설업 경기 죽어버렸을 때 또 이 부양책이 또 나왔던 것이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예, 그렇게 또 정부가 발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장, 이번에도 그런 가격 안정화만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부동산 거래는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고민해서 시장에다 내놔야지 가격 안정화 이미 되니다가 여기다 찬물을 또 끼워놓으면은 이걸 징벌적 조세 쪽으로 또 간다면 이거는 시장은 더 침체되고 일이 또 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건설업을 죽이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예측이니까 자기 네.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재문 수장도 짧게 저 전평이나 의견 한번. 네, 좀 뭐 기본적인 골격은 이제 우리 안수남 세무사님하고 기본적인 이제 골격을 같이 하고요, 기조를.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조세 정책은 급진적인 정책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단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단계적으로 추인이 되면서 이제 현재 국민의 어떤 소득과 어떤 생활 수준도 반영을 해서 어떤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우선 네네. 우리가 이제 그 가계부채 급등세가 우선 진정이 좀 됐고 네.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거래 절벽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보다는 우선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그 보유세 부분을 이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입을 여셨네요. 네. 정 교수님. 이, 네. 이제 저 아니 최근에 보면은 뭐 남북 정상회담 하다 보니까 곧 통일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입을 열면서 지금 파주 쪽에 물건이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남북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파주나 또 다른 저 어디죠? 접경지역 철원. 그랬는데 과연 이쪽에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막 기획 부동산들이 이쪽에 많이 뭐 투자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어때요? 투자를 놓고 봤을 때 네. 어쨌든 접경 지역에서는 어떤 그 평화도시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네. 4차 국토종합계획상 철원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게 평화시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그런 지역에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네. 언론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나 우리가 얘기하는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네. 땅 썰어서 팔거나 뭐 공유로 사거나 아니면 네네. 무슨 뭐 통일 이후에 있는 거 비무장지대에 있는 네. 뭐 농지 뭐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네. 뭐 저는 대부분 사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우선 가격은 네. 접경 지역은 서구 동조야. 파주 우리 서쪽으로 서쪽은 가격이 높고 동쪽으로 네. 갈수록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파주, 연천, 철원, 강원도 이렇게 쭉 가면은 네. 이쪽부터 높고 낮거든요. 네네. 그럼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 낮은 데가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우리가 얼른 파주를 통해서 북한이 가까우니까 통일점도 있고 그러니까 파주 쪽으로만 이제 가격이 네. 저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네. 간다 그러면은 동쪽으로 자꾸 가면은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근데 가서 가요 그러면 네. 그것도 다 어느 저 전문가들끼리 분석한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서울과 평양에 몰려 있잖아요. 네. 뭔가 그렇죠. 네네. 근데 강원도 쭉쭉 가갖고는 그렇죠. 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 싸는 이유가 있고 그렇죠. 싸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접경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으니. 관심을 갖는 것도 가져올 만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서대문구 아파트들 지금 30평대 엄청 올랐잖아요. 강남 올라서. 그러니까 안 세무사님 말씀을 드려서 네. 말씀드린다면 네. 우리 통일이 된다 그래서 당장 뭐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뭐냐 하면 교통과 제가 봤을 땐 육로와 그다음에 열차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어떤 축이 가장 이제 중요한 축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저기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쪽엔 평야지대가 많지만 철원을 네. 넘어가면 이제 다 산악지대니까 산악지에 가서 내가 이거 투자하겠노라 이런 거는 잘못하면 묶이죠. 그건 이제 묶이면 자식이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죠. 후손이 우리 아버지 진짜 부동산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투자에 현금을 주지. 아 이제 부동산으로 남겨줬다. 세금만 내게끔 만들어줬다는 이런 평가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또 평지도 있고 관광지를 또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네. 균형 발전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평지가 있고 농지가 있는데 비싼 데는 단지가 비싸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가격이 싼 임야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제 얘기도 그 아 개발할 때 됩니다. 전체적인 큰 개발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 네. 100만 평, 500만 평, 1000만 평 이렇게 나오면은 네. 파주에 사는 것보다는 그 우로 이동해서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지금 펜션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네. 저 현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펜션 잘한 거 아니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일되면 더 좋지 않니 이래서 언니
그거 아닌 것 같아. 통일되면 관광은 북쪽으로 몰릴 것 같아. 그러면 펜션 사업하는 현장들은 좀 줄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통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투자할 돈을 딴 데다 투자하지 괜히 거기다 큰 돈 묶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5천만 원 미만, 1억 미만 요 정도 멈춰져 있는 것들. 한국 경제가 제도약을 해서 4만 불 이상을 조약하기 위해서는 네. 북한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하고 네. 또 북한을 극복하게 되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역점 지금 시진핑 주석의 사업으로 1대1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1대1로 축에 있기 때문에 네. 북한하고의 어떤 그런 경제적 협력만 가능하다면 한국이 네. 제도화가 갈 수 있고 지금의 이제 어떤 답답함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이때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저도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이렇게 돈 묶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파주가 땅이 오른 적이 있잖아요. 어느 대통령 때도. 그러니까 그때도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또 묶이고 가격 떨어지고 팔지도 못하는 지역됐는데 지금도 조금은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전체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약간 둔화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 해야 될지 조금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저는 먼저 한번 이제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하시죠. 아 뭐 투자 잘못해서 묶이는 사람 기획부동산에 안 걸리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획부동산에 안 걸리는 방법 그 제목 좋네요. 기획부동산에 안 걸리는 사기 안 당하는 거 네. 우선 짧게 코멘트 드리면은 네. 경매 물건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네. 내가 경매 물건 가서 찾아서 봐 그다음에 일반 물건이 보고 싶다. 네. 그럼 내가 현지 찾아가서 부동산한테 일반 물건을 보면은 기획부동산에 절대 안 걸리는데 네. 전화로 와서 부동산 좋은 거 있습니다 사세요를 가면은 거의 기획부동산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지금은 섣불리 뭐 통일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타이밍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시간이 다 돼갔는데 이런 부분들 추후에 더 궁금하거나 또 재개발 재건축 보유세 인상 카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재문 소장님은 또 입담이 실제로 만나보면 훨씬 셉니다. 아무 질문을 해도 다 답이 나오니까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세요.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이재문 소장님이나 아니면 또 저번주에 나왔던 송상열 박사도 세미나를 참석한다고 합니다. 또 안수남 세무사님하고도 상담 좀 해보고 싶다. 또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이런 분들은 전종철 교수님, 안순아 세무사님하고도 세미나 외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똑같습니다. 1599-3412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 투자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강남 3구 서울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서초구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법조타운과 그리고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 또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문화시설들로 특징 지어지는 곳이 바로 서초구죠. 서초구의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곳이 이 아파트 시세가 될 것입니다. 요즘 뭐 경쟁적으로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뭐 간접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아파트명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신반포 한신 1차를 재건축한 바로 이 아파트가 될 텐데요. 이 아파트가 최고가를 기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강남의 학군, 그리고 뛰어난 교통 인프라, 뭐 기업 시설 등등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한강 조망권이 될 것입니다. 이 조망권이 그렇게나 높은 프리미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결과로 24평형이 19억 2,500만 원, 거의 뭐 20억에 가깝죠. 그리고 33평형은 27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타 지역의 꼬마 빌딩 한 채의 가격과 맞먹는 가격이 되는 것이죠.
이 아파트가 2014년도 분양 초기의 가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뭐 불과 한 4년 정도 지나는 그 시점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죠. 평당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 거의 8천만 원 정도, 뭐 개별 물건에 따라서는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평당 1억을 언제 돌파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개발 초기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반포지구, 이 강남이 초기에 개발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970년대가 되겠죠. 이때만 해도 바로 이 모래사장에 지금과 같은 고층의 그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남 최고가의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바로 이 반포지구 개발 초기에 이 지역에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지금의 내 살림살이는 굉장히 달라졌겠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서초구에 투자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포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업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업지 개발의 포인트는 바로 보고 계시는 서초역과 교대역 그리고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서초대로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 개발이 될 텐데요. 명칭은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차원에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바로 지난달 주민공람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은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그 명칭이 될 것입니다. 롯데칠성부지 개발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 개발이 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7층, 22층, 7층으로 나누어진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호텔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이 랜드마크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상업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을 그런 개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삼성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전부지 개발과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강남역의 서쪽, 이 서초대로에서는 롯데칠성부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계획이 잡혀있다라는 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요. 이번에는 양재역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초대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서초대로에서 강남역을 거쳐 강남대로에서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이제 양재역이 나오게 되죠. 양재역 또한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상업지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또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양재역 남단에는 아시는 것처럼 양재 IC를 중심으로 한 양재우면 R&D 특구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양재역 3호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을 이루고 있는 더블 역세권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이 삼성역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역세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곳을 개발해야만 되는 필요 충분한 이유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파트 시장 그리고 상업지 개발,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의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들을 짚어드렸는데요.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 교대역 인근입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 보면은 지난달에는 어느 빌딩이 뭐 얼마에 거래가 됐다더라, 이번 달에는 또 어느 빌딩이 얼마에 거래가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개발 초기에 이 빌딩 거래가 활발해지는 모습,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죠. 개발 초기 시세 상승을 앞두고 있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서초구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소개 순서입니다. 주택시장 규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매물 특징을 보시면 2018년 5월 바로 지난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현장 실제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면적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59.09제곱미터, 거의 17평, 18평 정도 되는 것이죠. 넓은 전용 면적의 가장 특징적인 점, 대지 지분이 29.75제곱미터이면 평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9평이 나옵니다. 이 9평의 넓은 대지 지분, 제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상가라든지 사무실과 같은 이 상업시설은 항상 넓은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린생활시설 1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평, 18평 수치로 환산이 되는 면적보다도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돼서 굉장히
실제보다 넓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상업시설입니다만 조망권도 중요하겠죠. 대로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옵션, 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각 사무실별로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개별 화장실이 외부로 나와 있어서 이 세입자들의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슈 강의 시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초역과 교대역 그리고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이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고요. 교대역에서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천천히 걸어도 1분밖에 걸리지 않는 바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더 높은 임대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잡혀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징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롯데칠성지구 특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익숙한 개발 계획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게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는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서초대로의 랜드마크 시설 롯데칠성부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7층, 22층, 7층으로 나누어진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이 맥을 같이 하는 이 서초대로 강남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이니만큼 가격 분석이 중요할 텐데요. 매매가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바로 뛰어서 이 대지지분과 연관지어서 보겠습니다. 대지지분이 9평이죠. 서초동에 현재 토지 한 평당 시세는 못해도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산을 해보시면 9평 곱하기 5천만 원, 바로 4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 가격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가격이라는 것이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 이 소액 투자자들께서 서초동의 땅 9평을 나 혼자 별개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이 사무실 매입을 통해서 그러한 이 토지 9평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9평을 매입하면서 180만 원 혹은 170만 원의 높은 월세도 또 받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서초동 교대역 먹자골목 상권, 굉장한 유명 상권이죠. 바로 이 사거리에 보이시는 것처럼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무실들, 중소형 사무실들과 함께 음식점, 술집들, 각종 상업시설이 발 디딜 틈 없이 늘어서 있는 곳이 바로 이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공실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엔 건물로 바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 외관에서 우선 아실 수가 있는 것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또 탄탄한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새 건물이니만큼 이 임차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상적인 점이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된 넓은 실내 공간, 사무실로서 이제 제격이 되겠습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입니다만 역시 대로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일 텐데요. 바로 개별 세대가 따로따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서 역시나 이 세입자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임대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에 임대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물의 이 준공 이후의 모습을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 지어놓은 건물 외관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2018년 12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5층 중에 3층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방송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아 지난주에는 4층이 소개됐었는데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네, 투자자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몇 층을 소개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면적이 39.80제곱미터, 12.06평이죠. 강남 투룸으로서는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대지가 5.86평. 역시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거의 6평에 가까운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방 2개와 거실, 욕실 그리고 발코니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모습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한 시공사에서 이미 지어놓은 다른 건물의 샘플 사진이 될 텐데요. 한눈에 보실 수 있다시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옵션들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고객이, 내 세입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이 현장과 바로 가까이 붙어있는 가장 큰 대로가 예, 보시는 것과 같은 강남대로입니다. 대기업 고층 사옥들이 이 좌우측으로 포진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이 직장인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내 세입자가 된다라고 예측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역세권을 한번 더 분석을 해드리자면 양재역에서 약 7분 거리에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또 아까 설명드린 강남대로가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전 서초지사라고 하면 뭐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한전 서초지사가 있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바로 이 블럭 안에는 신축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남의 다세대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 블럭만큼은 내가 거의 첫 발을 내디딘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시자면은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는 강남의 유일한 GTX 두 곳 정차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재역과 삼성역입니다. GTX가 양재역과 삼성역을 직선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양재역 인근 지역은 더욱더 중요한 지역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 곳 바로 그 블럭 안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자들이 도로를 지하화하겠다,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 굉장히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던 과거의 모습이고요. 이곳을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녹지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과거에 개발할 수 없었던 땅 위에 고층 빌딩을 지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발이 가능한 곳,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그 옆 위치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도 더 높은 시세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500만 원입니다. 우선 매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랑 비교를 해드리면 2018년 2월, 바로 올해 2월입니다. 전용 면적 32.37제곱미터, 서초동의 다른 다세대 주택이 3억 8,500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우선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세는 3억 1,5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겠고 또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무난하게 체결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임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초동 다세대주택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이 지역을 먼저 보시면은 양재역에서 약 7분 거리 한전 서초지사 인근에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곳. 지금까지 신축 다세대주택 공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장 모습을 보시면 벌써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연간에 걸쳐서 방송에서 소개되어 온 강남의 이 다수의 다세대 주택 현장을 직접 시공했던 그 시공사가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건물의 완성도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층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보셔서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